안녕하세요. 신상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91, 92 시즌 때부터 보드를 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시즌도 쉬지 않고 계속 타고 있으며, 올해부터 스키 인도네 연맹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데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스키 인도네 연맹 스노보드 레벨원 검정을 통하고 있고, 기선전에 이제 5위권 안에 계속 들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2위를 함으로써 데몬스트레이터에도 선발이 됐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보드 코리아에서 니데커 탈론 부츠와 니데커 에어리어 데크 플로우 NX2 CX 바인딩을 협찬받아서 올해부터 보드 코리아 팀 라이더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제가 사용하게 될 니데커 에어리어 스노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키는 171cm에 몸무게는 75kg이고, 덕스타일로 라이딩을 하는데 데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157 사이즈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코어는 마스터 코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코어는 데크의 무게를 줄이고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각 다른 4가지의 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드에 적용된 베이스는 N7000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카본 나노 입자가 적용돼서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캠버는 파워풀한 카빙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노즈 쪽에 약 8에서 10cm 정도의 플랫 트랜지션을 적용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라이딩 데크보다 엣지 근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픽 또한 스위스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케일러와의 콜라보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합니다. 라이딩에 중점을 둔 보더들에게 디렉셔널, 정캠버, 그리고 빠른 베이스, 니데커사의 에어리어 보드를 적극 추천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답니다.